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수다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천만 영화 대열에 합류한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 한번 녹음해 보죠. 사실은 베테랑을 녹음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뭐 VOD로 나오면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물론 평가가 갈리기도 하지만 또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름 성수기 막 시작할 때 올해 여름 기대작들 암상이라든가 협례라든가 베테랑이라든가 한번 다 녹음해보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협녀도 녹음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유승환 감독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가 흔히 유승환 감독이 이제 액션 키드, 액션 전문 감독 이런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당거래 이후에 유승환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뭐 액션 감독 그러한 틀로 유승환 감독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저도 베테랑 천만 넘었으니까 이번 방송편도 좀 다운로드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른 팟캐스트 다 녹음할 때 딴짓거리 하더니 이제 녹음하네요. 자, 베테랑은 8월 5일날 개봉했고요. 124분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화인 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지 간에 볼 때는 뭐 재밌게 봤고 124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15세 관람가이고요. 스크린이 최고 1115개까지 달린 적이 있네요. 개봉일에 비해서 점점 스크린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관객은 30일 기준으로 1081번이고요. 이번 주말에 1100만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송강호 주연의 사도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스크린 분배라던가 이 흥행세 그런 것들이 이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봉준호 감독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영화 괴물도 천만 넘었잖아요. 근데 괴물도 스크린 숫자가 꽤 많이 달렸었거든요. 이제 그때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자면 독과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영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굉장히 기득권을 활용한 흥행몰이를 했었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베테랑 이 영화도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오락적으로 잘 풀어낸 그런 영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갑의 지위를 획득해서 다른 작은 영화들 지금 어떻게 보면 홀대시키고 있는 거죠. 이걸 뭐 고의성이 있느냐 없냐 뭐 그걸 따지는 건 솔직히 좀 부질없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에 부합해서 가지고 또 흥행도 했던 영화가 베테랑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 문제거든요. 사실은 영화 관계자들도 이 스크린 독과점의 부작용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니,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영화가 흥행해야지 자기도 다음 작품 찍을 수 있고 또 뭐 흥행 배우 뭐 보증수표 배우 뭐 이런 식으로 또 출시고도 받을 수 있고 물론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더 많은 관객들에게 내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욕망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관객들도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계속 신경 써야 되겠지만
많은 그리고 유명한 영화 관계인들이 나서야 이좀더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뭐 법제화도 힘들 것 같고, 관객들이 더더욱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영화 쪽 사람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배우 중에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꾸준하게 큰 목소리를 낸 배우가 유명 배우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없지 않나. 돈벌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뭐 스크린 독과점 문제 뭐 제가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송하네요, 여러분께. 여러분도 많이 지겨우시죠, 이런 얘기. 아, 여기까지 듣고 아마 이 방송편을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겨워서. 저도 이걸 계속 말하려고 하니까 지겹네요. 언제까지 이걸 말해야 되나. 내가 말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네요,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스크린 독과점을 말씀드려서.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좀 결방을 많이 할 거고요. 결방을 안 한다면 ER 코너로 자주 대체를 할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화이편을 올렸었죠. 저희 공식 블로그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치시면 되고요. 포털 다음에서 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공식 트위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팔로잉해주신 분들이 그동안 계셨는데, 또몇 분은, 이거 제가 블락당한 건지 갑자기 사라지셨더라고요. 잘 모르겠네요. 팔로잉했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팔로잉을 끊으셨는지. 하여튼 그동안 많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남아계신 분들은 김영주님, 그리고 신티아님. 이분은 외국분 같은데 어떻게 팔로잉하셨죠? 레이디 썸님, 이준서님, 그리고 피터스님 이렇게 팔로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배급을 CJ에서 맡았습니다. 제가 저희 블로그에도 포스팅했지만 명량도 있었고 국제시장도 있었고 CJ가 많이 지금 흥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CGV에는 좀 오래 걸리겠네요, 베테랑이. 이 영화 각본 연출 모두 유수환 감독이 맡았고요. 유수환 감독 아시다시피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로 200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작품이고 또 감독인데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될 줄,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줄은 그 당시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2001년도에 피도 눈물도 없이 전도연 씨하고 이혜영 씨였던가요? 이만희 감독의 따님. 그두 분이 나오셨던 여성을 전면으로 내세운 그런 액션 영화인가요? 제가 이걸 보질 못해서 유수환 감독 영화 중에서 이것만 못 봤네요, 제가. 2004년도에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다음에 또 2004년도에 주먹이 운다, 2006년도에 짝패, 2007년도에 닫지 마을이, 그다음에 시대에 남는 그런 명작이죠. 부당거래 2010년도에 찍었습니다. 2012년에는 하종호 씨하고 베를린을 찍었습니다. 유승환 감독의 동생이 유승범 씨고요. 대부분의 영화를 유승범 씨와 같이 찍었습니다. 유승범 씨가 주인공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비중이 낮은 그런 조연급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영화에서도 유승범 씨가 나올 줄 알았죠. 실제로 시나리오를 건넸었다고 하죠. 자, 이 영화를 찍은 두 주인공 황정민 씨, 유아인 씨 이렇게 했습니다. 황정민 씨는 부당거래에서도 함께 했었고요. 유아인 씨는 이번에 처음 유승환 감독하고 하게 되었네요. 그 밖에 아주 연기를 잘하시는 명품 조연들이 나오십니다. 유해진 씨, 오달수 씨, 장윤주 씨, 장윤주 씨는 모델이시고, 그다음에 김시우 씨, 정웅인 씨, 정만식 씨, 진경 씨, 유인영 씨, 천호진 씨, 배성우 씨, 송영창 씨,
장소연 씨, 김민재 씨, 엄태구 씨, 박소담 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엄태구 씨는 차이나타운에서 또 나온 적이 있고요. 이 박소담 씨는 경성학교에서 거기서는 꽤 비중 있게 나왔었죠. 많은 분들이 이두 배우, 젊은 두 배우에게 주목하고 있죠. 자, 제 얘기를 풀기 전에 평론가 한줄평 중에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한줄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이렇게 써놨네요. 심플하고 힘있게 치고 달리는 영화가 선사하는 통쾌함. 그다음에 우리 황지민 평론가님은 유수환 감독의 전작이죠. 짝패의 길거리 액션과 부당거래의 비판의식이 만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평가들을 써주셨는데요. 글들을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겠고, 그 중에서 저희 트위터 쪽에 류우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스토리와 액션까지 판을 크게 벌였는데, 초반에 비해서 마무리가 너무 빈약하다. 통쾌해야 할 결말도 변비처럼 느껴진다. 무엇보다 조태호가 유아인이죠. 유아인이 단한 번도 제대로 황정민에게 졌다, 당했다, 라는 표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권선징악형 액션 영화의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패인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세 분들의 평가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이런 흐름으로 제가 썰을 풀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공공의 적이 사실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21세기형 공공의 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우석 감독하고 비교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느껴진 거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우리 청취자분들 좋아하셨던 그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이제 처음 시작부터 아주 경쾌하게 시작하거든요. 막 노래도 경쾌한 음악 나오고 막 춤추면서 막. 이 영화도 이제 황정민 씨하고 장윤진 씨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경쾌한 발걸음으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또두 영화 모두 경쾌한 리듬으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혹시 기억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베테랑 이 영화에서 의외로 슬로우 화면을 많이 썼습니다. 이 장면에서 슬로우를 걸 예상을 못했는데 슬로우를 많이 건다든가 형사들의 발걸음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게 또 형사물이기 때문에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것 없다 그것도 조금 떠오르게 했고요. 그럼 스토리 말씀을 드리죠. 이 영화 스토리는 사실 간단하죠.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거대 악 그리고 우리 시민 개개인을 괴롭히는 나쁜 놈 뉴아인을 잡는 그런 황정민의 활약을 담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무슨 고급 외제차를 판 뒤에 다시 훔쳐가지고 러시아로 빼돌리는 그런 일당을 잡는 그런 사건부터 영화가 시작되죠. 사실 어찌 보면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 구조인데요. 작은 사건을 맡았다가 더큰 사건을 알게 되고 아니면 작은 악을 조사하다가 큰 악을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구조인 거죠. 외제차 사건을 또 그걸 수사하다가 그 와중에 정웅인 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정웅인 씨가 화물차 운전수인데 임금도 체납당하고 아주 부당하게 해고가 되죠. 그거에 이제 항의하러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수 있는 그 신진 그룹의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들내미하고. 그래서 이제 유아인 씨하고 정웅인 씨하고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어떤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황정민 씨는 이 정웅인 씨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또 친분이 있고 또 영화 속을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연락해라 그런 식으로 명함을 준 적도 있어서 정웅인 씨와 또그 아들이 황정민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그 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동생을 통해서 황정민 씨가
유아인씨를 거기가 술집인가요? 거기가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유아인의 똘끼를 보게 되고 어떤 형사의 감으로 볼때 얘는 크게 한번 사건 터뜨릴 것 같다. 뭔가 좀 뒤가 좀 구길 것 같다. 그런 이제 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유아인에게 들이받는 그런 황정민 씨의 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방송 뭐 제가 특별한 어떤 감상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영화 보셨고 여러분들의 감상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뭐 방송 부담 없이 뭐 그래도 이제 스포일러는 하지 않고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봤을 때요 참 리듬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액션만 있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 황정민 씨 주인공의 동기도 부지런히 만들려고 노력했고 유아인 씨의 동기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왜 그런 몹쓸 짓을 하느냐, 이 타이밍에서 이런 것들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칫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좀 늘어진다거나 뭐 정말 뭐 회상신으로 빠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수 있는데 이 영화는 124분이나 되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평균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리듬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가 계속 빠르게만 치고 나가면 사실은 관객이 피곤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풀다가 관객들이 잠시 쉬면서 그전 이야기들을 좀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을 더 풍부하게 되새김질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요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어떤 감독들은 정말 지루하게 이 시간을 보여주고, 반면에 이 영화 같은, 유수환 감독 같은 경우는, 그때조차도 속도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리듬이 이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속도감이 빠르고, 또 리듬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래서 124분이 크게 지루하지 않았고, 물론 이게 뭐 취향이 좀 갈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휘발성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영화를 보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거죠. 아, 영화 재밌네. 아, 그 영화 참 즐거웠어. 라고 말하고 땡인 거죠. 물론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겠죠. 아, 베테랑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거기 뭐 연기를 잘하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한번볼때 다르고 두번볼때 다르고 세번볼때 다르고 두번 생각했을 때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듬감이 이렇게 좋고, 속도가 좀 있고, 이런 영화들은 다 휘발성이 강한가? 여러분들, 끝까지 간다. 라는 영화하고,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둘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영화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한 영화고요. 베테랑과 비슷한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끝까지 간다를 고르겠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여운이 남아요. 그것이 뭐, 뒷맛이 씁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이 느껴지겠지만, 뭔가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오락 영화는 무조건 휘발성이 강하다. 대부분은 그런데, 전부 다 그렇다고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좀 오래, 생각할 거리가 있는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뭐, 아쉬운 지점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쩌면 관객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머리 굴리지 않고 심각한 고민하지 않고 마음에 짐이 될 만한 감정을 받지 않고 그냥 극장 문을 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뭐 아무런 부담도 안 남고 뭐 머리 굴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영화인 거죠.
여하튼간에 뭐 124분, 뭐 어떤 곳에서는 123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지 않게 만든 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주인공들의 동기를 부지런히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작업인 거죠. 정말 난데없이 막,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 황정민이 이제 유아인에게 주목하게 되고, 얘를 내가 한번 손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그 동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의 가함도 있고, 뭐그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 똘끼를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아인의 출생 배경, 그 회사 내에서의 불안정한 그런 지위라든가, 약도 해요. 마약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이 황정민 캐릭터에 대해서 동기를 준비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해놨는데, 중반을 지나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정의를 외칩니다. 아군대로 잡아야죠, 여러분. 실제로 정의감을 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그런 좀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내면 변화의 묘사, 뭐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대신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뭐 명함을 준다던가, 정우윤 씨하고 원래 좀 알던 사이였다던가, 술집에서 개인적으로 유아인 씨를 만난 적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관객이 장면으로 볼수 있는 것들로 그 동기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듬감이 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이제, 중반 지나가면서 너무 정의를 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정의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앞서 마련해 놓았던 그런 개연성을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가 애초부터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현재 우리 시대에 있어서 뭐 어떤 분은 이건 뭐 시대 정신으로까지 표현하던데 뭐 그렇게까지 저는 거창하게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처해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갑과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관객으로서는 이미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유아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영화에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정민 캐릭터의 동기가 개연성에서 정의에 대한 당위성으로 약간 좀 무게추가 옮겨가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감정적으로 공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객들이 볼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셨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중간 지나가면서부터 황정민이 감정적으로 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악행의 정도보다도 더 오버를 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기를 한 마리 죽였는데 마치 사람을 죽인 것처럼 막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과잉 감정이 정의에 대한 당위성 때문에 표출된 거죠. 이 영화 속에서 황정민 캐릭터가 이것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 편이라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또그 에너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중간 지나오면서부터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자본과 권력의 관계, 돈과 힘의 관계, 그다음에 의뢰의 고충 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이라든가 돈 없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고 있지만 이 영화의 주요 쾌감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 우리의 정말 암울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으로 관객에게 쾌감을 주고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순전히 캐릭터가 캐릭터를 만나서 때려잡을 때 그때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이죠. 우리 정의의 편인 황정민이 저 불안당 같은 유아인을 때릴 때, 그리고 그가 수갑을 차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쾌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유아인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은 전적으로 개인, 뉴라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캐릭터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뭐 어떻게 좀 고쳐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신락 같은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UI만 때려잡으면 신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환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간 지나가면서부터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배경, 현실적인 아픔을 잔뜩 깔아놓고서는 실제로는 UI는 신나게 두들겨 패는 것으로 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적 1편하고 좀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공공의적 1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접근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아들이 부모님을 때려잡잖아요. 뭐그 아들이 뭐 사이코패스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그 아들이 뭐돈 때문에 뭐 하든지 간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이러한 어떤 효의 문제 같은 경우는 순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치환시켜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의 적에서는 그 악당, 그 개인을 응징했을 때그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쾌감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테랑 같은 경우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거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응징은 개인 한 명에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유아인 씨가 뭐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악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유아인을 패는 것으로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을 비판하고 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니까요. 스크린에 나온 것을 봐야죠. 또한 가지는 이 황정민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면적인 고뇌를 하는 그런 장면이 제가 볼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분노하는 장면이 있죠. 얘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그런 장면이 있는데 현실적인 고뇌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있는 것이죠. 리듬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좀 그런 면들 때문에 이 영화가 현실감이 중반 이후부터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환타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자,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 굉장히 시원하시죠? 황정민이 그렇게 우리가 감히 손댈 수도 없고 뭐 그러한 정말 재벌 3세, 그것도 뭐 제일 큰 회사라고 느껴지는 그룹의 재벌 3세,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만약에 재벌 3세인데 착한 놈이면 이게 좀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나쁜 놈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얘를 때려잡는 게 신나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보면 황정민은 정의를 위한 어떤 사명감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승진을 목매는 우리 보통 사람의 보통 직장인의 모습도 보이긴 하죠. 여러분 이런 형사 좋습니까? 우리가 긁지 못하는 곳을 긁어주니까 좋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보인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믿는 정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만약에 내가 당한다면 그런 형사를 만나서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겠죠. 우리는 이 영화 속의 황정민 캐릭터가 그 형사가 나쁜 놈들에게만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체포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죠. 그렇게 하길 바라죠. 영화를 볼 때조차도. 그리고 그 화면을 볼때꽤 시원해 하죠. 저 나쁜 놈들 저렇게 때리면서 막 하니까, 잡아들이니까. 그러나 저 황정민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형사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고요. 포털 다음에 웹툰 중에서 국민사형 투표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고민이 나와요. 우리 국민 정서상 봤을 때 얘는 정말 사형을 당해도 싼데 무죄라고 판명이 나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아예 수사도 못 받거나 뭐 이런 애를 국민의 투표를 받아서 얘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투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그런 투표수가 많으면 얘를 죽여요. 굉장히 속시원해하죠, 국민들은. 근데 이제 이걸 조사하는 한 형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면서 가장 크게 중요시하게 얻은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증거 없이 공권력에 희생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 영화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화인데요. 이제 앞으로 영화 이런 형사물을 찍을 때, 그리고 형사물을 바라볼 때, 그들의 그런 행동에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인상적인 장면 한번 말해보죠. 이 영화에서도 이제 진경수가 참 멋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암살에서도 그렇더니 황정민의 아내로 나오는데 이제 유아인 씨 쪽에서 이제 뇌물을 막 먹일라 그래요. 그래서 황정민한테 좀말좀 잘해서 우리 둘 수시는 것좀 막아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황정민의 아내인 진경한테 뇌물을 쓰는 거죠. 명품 백하고 5만 원권으로 막 지폐 다발을 막 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황정민한테 합니다. 이때 진경 씨와 황정민 씨가 보인 반응이 저는 참 이채롭더라고요. 이들은 분노를 하게 되고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게 어떤 결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참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어떤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뭐 주제라고나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대사도 나오죠.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식이죠. 가오가 이제 일본 말인데 쪽팔리게 살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오달수 씨, 그다음에 천우진 씨, 황정민 씨가 뭐 서로의 상처난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어떤 전우애와 동료애를 불태우면서 악한 세력 그리고 상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전우애 혹은 동료애로 그런 부패하고 이제 맞서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많이 우리 관객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길거리 격투신, 그리고 그전 자동차 액션신, 이게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황정민 씨가 이제 길거리 격투신에서 그 거리에 있는 CCTV, 그리고 사람들이 막 스마트폰을 찍고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먼저 이제 속이 말하는 선빵을 때리지 못하죠. 그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면 경찰이 먼저 시민을 때린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행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불법 위법 행동을 하고 있다면 뭐 그때는 뭐 선빵을 때려서라도 그 사람을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상태였고 그런 걸다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을 먼저 선빵을 때려가지고 제압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좀 멈칫멈칫 하다가 정당방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이제 황정민 씨도 반격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보였던 자동차 액션씬 유아인 씨가 주로 외제차를 막 몰면서 사고 내고 그럴 때그 장면들도 참 좋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길거리 격투신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고 이 영화의 이제 결말 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법으로 유아인을 굴복시키지 못하지만 주먹으로 유아인을 때려눕힌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또 쾌감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일부러 길거리에서 유아인을 체포하고 유아인을 때려눕히는 장면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이 장면 가지고 이 감독의 전작인 짝패하고 또 연결짓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수많은 군중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황정민이 이때 죄목을 피의 사실을 말해주죠. 뭐 경찰 살해 교사, 그다음에 정웅인 씨 살인 미수, 뭐 성매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란다 원칙까지 완전히 읽어주죠. 거기서는 뭐 불리하면 말안 해도 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수사 당국이 시민을 체포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많은 군중들이 있고 또그 군중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유아인을 제압해 버리고 굴복시킨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심판 뭐 그러한 좀 느낌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거리 액션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은 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 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황정민 씨를 부축해주는 그런 시민들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그 장면이 저는 참 뭐랄까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 마동석 씨가 뭐 아트박스 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유아인 씨의 앞길을 막는 기능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 인물이. 뭐,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렵긴 하겠죠. 자, 이것과 연관지어서 뭐 짧게 영화 액션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멋있는 액션들은 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타격감이나 쾌감이나, 그런 것이 오롯이 화면에 담기게 찍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장면을 조각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다행히 카메라를 이리저리 흔들지는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 두 액션, 길거리 격투신하고 자동차 액션신. 이것만 좋았고요. 그 전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안 좋지 않았나. 제 기준에 따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유승환 감독의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승환 감독을 액션 감독으로 그렇게 한정지어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찍은 영화들을 보면은 액션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부담거리 빼고 다 액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들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유승환 감독이 드라마를 만드는 능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말하는 드라마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딱히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겠고 어떤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근히 정서적인 공감을 시킬 줄 아는 감독이다. 물론 이제 그전까지 영화들이 캐릭터들이 강하고 액션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좀 불편해하시거나 그런 류의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이런 유수환 감독의 드라마에 동의를 못하시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겠죠. 그것을 패스해버리면 이야기와 캐릭터, 그리고 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꽤 정서적인 공감을 잘 만든다. 드라마를 잘 만들고 있다. 이 감독이.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평할 때,
그리고 이 감독 영화를 볼때 이러한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면 그거죠. 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쉽게 되는 거고요. 그 인물들에게 연민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고요. 이번 영화는 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거나 뭐 연민을 느끼거나 뭐또 그런 식은 좀 부족했죠. 설명해드린 것처럼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또 주인공의 내적 고뇌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번 작품은. 근데 사실 그 전까지 보면은 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뭐 아라한 장풍 대작전도 아라한 장풍 대작전까지도 심지어 주먹이 운다는 뭐 워낙 그렇고 다찌마을이는 잘 모르겠네요. 이 짝패 같은 경우도 그 인물과 이야기에 사실은 연민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정서적인 공감도 많이 할수 있고 부당거래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부당거래에서 나온 황정민 씨는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 소시민 얘기. 그리고 베를린도 그 하정우 씨를 보면서 어떤 그런 연민을 느낄 수가 있죠. 국가에게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이런 설정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그 설정을 관객에게 설명하고 또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동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동기에 대해서 사전 작업 부지런히 만드는 그런 감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류승환 감독의 영화를 볼 때는 뭐 이런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락성, 대중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감독이 이 영화 속의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드라마, 어떠한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중점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당거래를 원래는 올해 안에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녹음하게 된다면 그 영화 속에서 황정민이 보여주는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평가하신 것처럼 어쩌면 21세기 공공의 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다른 점은 현실감을 관객이 느끼게 만드는 점에서 베테랑은 후반에 좀 환타지 쪽으로 간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그런 면을 배경으로 깔아놓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관객에게 쾌감을 주는 지점은 그 사회 구조에 맞선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 한 인물, 그 인물을 응징하는 것에 쾌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멀리 있는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못했고 또 현실감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이 영화는 정말 신나게 아무 생각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리듬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 그런 오락 영화로서 부족함이 없는 영화이다.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 영화이기도 하다. 그 마블 시리즈 요즘에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시빌 워가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등등 해가지고 요즘 뭐 심각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그 영화가 던진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하나요? 얘기 별로 안 하죠. 대신에 그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이라든가 뭐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도 휘발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영화가 그냥 보여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화의 이야기나 그 영화의 캐릭터, 조커죠? 그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영화의 주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휘발성이 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꼭 휘발성이 강해서 나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휘발성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우리가 9천원, 만원 내고 영화 봤을 때 즐겁게 관람하면 뭐 장땡이죠. 뭐 그냥 굳이 그냥 구분하자면 그렇듯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유승환 감독의 영화를 보실 때 오락성, 대중성, 액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 인물에게 어떤 정서를 투영하고 있는가, 이 작품에 전반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보셔도 유승환 감독의 영화들을 꽤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음 작품을 뭘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다음 작품에서는 좀 이러한 점들이 두드러졌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1,000만 관객의 대열에 합류한 베테랑 축하드리고요. 저도 1,000만 영화에 부합해가지고 다운로드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까 무슨 뭐 결기 뭐 어쩌고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러고 가오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도 결국은 이런 뭐 스크린 독과점 그 영화에 저도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네요. 자, 여러분,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 강신의 수다가 제목을 한글로 어플에서 검색하셔도 뜹니다. 약간 수정을 하였죠. 여러분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베테랑에 대해서 여러분 저에게 많은 이 방송편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휘발성 얘기도 많이 하고 쓸데없이. 자, 그런 것들 모두 뭐 거침없이 해주시고요. 자,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